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타인의 시선과 또 타인의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섯 번에 걸친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서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만으로는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로 인해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은 모세는 쉽지 않은 현실의 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은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이 원망이 섞인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제 당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걸로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바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데 필요한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는 전혀 다르게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어려운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거 뭐 여러 가지 막 다섯 번에 걸친 변명을 하고 막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순종해서 갔는데 결과가 더 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전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벽돌량을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표들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다시 한번 바로에게 제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엄중하고 더 힘든
그런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반장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모세가 아주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원망을 막 듣는 거예요. 뭐 순종해서 갔더니 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꼬이고 더 어렵고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 기도도 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한 아이, 약간 뚱뚱한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신방 갔더니 어머니가 애가 교회 나간다고 그럴 때 약간 좀 불안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애가 학교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뒤찔렀는데 안 되겠다고, 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이 아이가 이게 교회 나오면 좀 성적이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교회 잘하니 이게 애를 왜 넘어뜨립니까? 넘어뜨린 게 아니라 애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약간 좀 그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이가 그래도 그 전주에 교회를 나와서 그래도 넘어져서 그냥 발이 지칠려지 안 나왔으면 아마 부러졌을 거 아닌가, 그런 그 놀라운 깨달음이 이제 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안 믿는 가정의 엄마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모세가 순종해서 가서 말을 전했더니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상황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은 원망과 저주를 듣게 되어지는 그런 낙심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바로는, 사단은 더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더 이간질시키면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어려움을 부르짖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내 현실이 점점 고통스럽고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더 힘든 상황으로 욕조여질 때, 사단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단이 멸망과 고통과 좌절로 우리를 더 비인간화적인 노예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예,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모세는 따로 갈 곳도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미디안으로 갔고 그의 동족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정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갔고 고난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저를 보내는 것입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변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이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고 나는 무한한 자이고 영원한 자이고 나는 완성자이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특별히 나는 언약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 여호와를 가리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보통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말하는 이 전능한 능력이 많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존재의 근원이며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2절과 6절, 8절에 계속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나는 내가 한 언약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015년이 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새해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뭐 기도를 안 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오늘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행하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말하면서 일곱 가지를 여기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 약속하신 일곱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여기 나오는 일곱 가지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나의 사업 가운데도 내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일곱 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바로의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폭증을 베푸는 그 고통으로부터 너희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집트로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두 번째,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그 속박으로부터 그 노역이죠. 그 힘든 그 이렇게 노예의 그 삶 속에서 견디기 너무 버겁고 힘든 그 노역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준다 그랬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중독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중독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그 노역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나는 여호와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음할 때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쭉 뻗은 그 강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섯 번째,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진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일어선과 같은 강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의 삶이, 저희의 2015년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섯 번째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노예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할 때 그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 너희의 유업, 유산, 너희의 유산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비전, 그 꿈, 그것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 다 조금씩 놓아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함이 있어요. 뭐 저희 그 자녀들이 뭐 어머니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어머님이 정리하시면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 때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나이에 관계없이, 너희의 건강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너희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책을 보면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일곱 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너희의 근원됨을 알게 될 거라.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그렇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곱 가지 약속과 같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총정
하나님 왜 나를 보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더 어려운 고난이 오고 더 힘든 일만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나는 여호와다 말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축복의 아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고,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음과 영혼과 눈을 맞추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